그러니까는 트랙의 멋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재밌게 찾아보시면 서재훈님도 거기 어딘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은 밑에다가 자막으로 까는 거지. 네, 그리고 편집해갖고. 카트라이더의 서비스 종료. 저는 카트라이더의 아버지이신 정영석 초대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정영석 디렉터님은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개발 과정에 기획팀장으로 참여하셨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출시 이후 2002년 본인 포함 3명의 팀원만을 데리고 B&B 시리즈의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하셔서 2년 만인 2004년에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를 출시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리버스가 그간 해왔던 활동들을 둘러보신 정영석 디렉터님은 원래 인터뷰는 하지 않지만 리버스라면 해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인터뷰 섭외에 응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날을 잡아서 정영석 디렉터님과 약 5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이 촬영본은 당시 이야기한 내용과는 별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용도로 추가 촬영한 내용입니다. 정영석 디렉터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 넥슨에서 카트라이더 개발 팀장을 했던 로드마니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트라이더를 개발할 당시에 레이싱 게임은 국내에서 전체 유저를 합쳐도 2만 명이 안 됐어요. 그만큼 저변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남녀노소가 편하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최초의 게임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그 전에 크아라고 하는 친숙한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레이지 아케이터에서도 개발 중간에 개발 팀장으로 참여를 해서 게임 시스템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맵 디자인 이런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이너가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가이드해주고 캐릭터 이름을 붙였죠. 그 다오나 디즈니나 뭐 마리드 이런 것들은 뭐 북유럽이나 로마 신화에서 뭐 다우리우스, 뭐 베질리우스 뭐 이런 캐릭터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와 가장 어울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화의 이름들을 귀여운 발음으로 전부 다 바꾼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아이들 형태로 캐릭터를 개발하다 보니 마치 피터팬처럼 어른 악당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디자이너가 네 얼굴이면 악당하면 딱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제 얼굴을 베이스로 해갖고 그 뭐지? 로드만이 보면 코 밑에 점 있거든요. 예, 여기 점. 예. 제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악당을 만든 게 로드마니입니다. 로드마니는 그 당시 제가 넥슨에서 아이디가 로드맨이었거든요. 로드맨의 좀 더 악당스럽게 로드마니. 예, 그래서 로드마니입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뭔가 신규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릭터가 돋보일 수 있는 게임이 뭔가를 여러 게임을 서치를 하다가,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레이싱 게임도 좋아했고, 뭐, 했기 때문에, 아, 카트를 타면은 캐릭터도 돋보이고, 내가 재밌는, 할 수 있는 게임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카트라이더를 개발을 했는데, 그 2D인 캐릭터를 3D로도 귀엽게 만드는 게 쉽진 않았어요. 네. 머리도 너무 크고, 이게, 2D는 입체감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3D로 만들면, 가령 배지가, 귀의 위치가 어디쯤 달려있어야지 2D처럼 예쁜 배지가 될지 되게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원래 처음에는 카툰 렌더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툰도 써보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카트라이더의 캐릭터들, 3D 캐릭터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 레이싱 게임이 어려운 점이 실력차가 나면 상대방을 못 이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캐주얼 레이싱 게임들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아이템이 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와야지만 엎치락뒤치락하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구현하고 실제로 만드는 부분에 신경을 썼고, 와, 그렇게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임에는 전혀 없는 팀전 같은 것도, 아이템 팀전 같은 것도 구현해서 넣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많은 레이싱 게임들, 모바일 레이싱 게임들이 있으니까 해보면 아시겠지만, 레이싱 게임의 핵심은 커스터마이징이지 않나요? 내가 바퀴도 사고 엔진도 사고 더 빠르게 내가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을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카트라이더를 만들 때 처음부터 그냥 차량 단일, 네. 그 차를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 걸로, 여러 개로 내가 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일반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레이싱 게임에 총 합이 2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 만 명만 넘어도 저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고, 카트를 만들 때 처음부터 가장 신경 썼던 건 이제 BM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다른 인터넷 무슨 채팅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데서 유행했던 게 기간제로 아이템을 타는 게 있었어요. 막 저 시스템을 게임에다 갖고 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어차피 카트는 새로운 카트가 매번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때마다 삼으로 인해서 뭐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카트를 기간제로 팔기 시작을 했죠. 새로운 카트들을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기간제로 팔기 시작을 하다가 한 서비스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뭔가 특이한 카트를 기간제가 아닌 걸로 팔아보면 사람들도 재밌어하고 우리도 좀 더 BM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의 차량을 베이스로 한 로디 시리즈라는 걸 개발을 해서 기간제가 아니라 그냥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팔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유저들도 좋아하고, 예, 저희들도, 예, 짭짤하고 그랬습니다. 게임만 생각하면 되게 재미없는 일이죠. 근데 유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당시 그게 있었는데 최초의 재료가 삼각김밥이었어요. 삼각김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쿠폰이 들어있어서 그 쿠폰을 입력하면 아무튼 카트 안에 뭘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재료가 들어왔을 때 유저를 내가 지금 하는 게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도 존재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겠다. 사람들 재밌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응? 쿠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죠. 그거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새벽에 삼각김밥만 사서 쿠폰만 뜯은 다음에 삼각김밥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늦게 가서 손님이 사장님 여기 카트라이더 삼각김밥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찾으러 와서 내일 새벽에 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제가 그만둔 이후로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재료들은 유저들이 손쉽게 근처에서 살 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것들과 재료를 하는 걸 선호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대기업이 컸던 코카콜라 제휴도 그런 식으로, 콜라는 언제든 항상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제휴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선택하고.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제일 먼저 개발에 착수했던 거는 스피드전이고, 스피드전에서도 드리프트 시스템입니다. 네. 옛날에 제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때 정말 드리프트를 하고 싶었는데 오락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드리프트를 못하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쉽고 멋있게 드리프트를 한다가 카트라이더 만들 때 첫 번째 목표였고,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트랙도 그 스피드전 트랙이었어요. 거기서 드리프트 그리고 그 트랙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다른 개발자가 아닌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죠. 그랬더니 재미는 있는데 잘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템전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을 개발을 했고 순서에 나오게끔 개발을 했는데도 그 격차는 좁아졌지만 여전히 잘하는 사람을, 잘 게임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또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가 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1등을 하지 않아도 우리 팀이 이기면은 이기는 시스템으로 가자 라고 해서 집어넣은 게 팀전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유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어진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아,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뭐 인터뷰가 아니라 요거 얘기 잠깐만 하자면은, 그런 것도 인정적이죠. 그래서 일부러 뒤에 쳐지면은 일부러 드리프트 더 많이 하라고요. 아 그게 제 개념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 못할 거면 뒤에서 드리프트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템전도 못하더라도 네가 뒤에서 뭐 천사라도 써주고 뭐라도 써주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했는데 아 나 쟤랑 아 쟤 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해도 상관이 없다. 아 그 버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개발부터 다 의도된 부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유저들이 시작하기 전에 앞키를 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띠에 맞춰서 앞키가 제대로 맞으면 빨리 나가는 부분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구현한 거였고요. 풍선에 갇혔을 때도 좌우키를 연타하면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어쨌든 유저들이 갇히면 답답하고 아무 키나 막 누르기 때문에 유저의 행동을 베이스로 한 의도된 기획이고 개발이었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긴데 짧게 할게요. 카트라이더를 만들 때 차량마다 개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량이란 부분이 갖고 있는 것들은 실제 차에서 뭐가 있죠? 최고 스피드, 가속도, 배기량, 뭐 마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물리 엔진처럼 느끼게 각 카트에는 그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령 이런 거죠. 최고 속도는 빠르지만 가속은 느리다.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할지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자, 게임을 하다 보면 부닥쳐서 가속이 빠른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부닥치기 때문에 최고 스피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드리프트 끝나고 최고 속도에 빨리 달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람마다 니즈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가장 평균인 게 솔리드 시리즈, 그리고 그건 공짜 루찌로 사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만들어 봤어. 그래서 왠지 세이비어 이러면 왠지 따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이버 시리즈는 가장 가속이 좋았나?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씩, 가령 마라톤은 뭔가 오래 달릴 것 같지 않아요? 코트는 왠지 부드러울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세이비어는 날카로울 것 같고, 버스트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부스터 때 최고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 차량이 초창기 카트를 보면 디자인이 틀려요.
세이버는 최대한 뾰족한 형태로 만들었고 솔리드는 단단하다잖아요. 최대한 네모나게 만들었고 코트는 곡선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량의 특성과 네이밍과 모양을 다 적용을 한 거죠.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서비스 할 때는 처음 그때 카트를 했었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5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에 25대가 풀리지 않았어요. 25대가 풀릴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 아이템 전에도 재밌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변기, 거북이 뭐 이런 것들도 집어넣었었던 것 같고 기존의 차량과 비슷한 시리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디 시리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저들이 그게 근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맞죠. 제가 처음에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했을 때 최초로 만든 컨셉이었으니까. 그렇죠. 차량을 지속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더 빠른 차가 나오길 원하겠죠. 그래서 차량의 속도는 처음에 서비스 할 때부터 R1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제일 첫 번째 그 연습 카트 이런 것들을 뭐 아무튼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초창기 카트를 보면은 예, 전부 속도는 그 당시에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트랙의 모양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가 다 가능한 들어가도 문제가 없게끔 트랙은 설계가 됐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초로 시도한 건 드리프트고 제일 테스트를 많이 한 부분이고 아마 그런 근본 트랙들은 제가 차량 테스트에 항상 쓰는 트랙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개발할 때 모든 차량에 테스트를 했었던 맵이 지금 유저들이 뭐 근본 트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트랙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랙의 멋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재밌게 여기서 요 정도 각도만큼 꺾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 각도가 실력 차이가 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트랙이라서 아마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개발했을 땐 저도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화책 커트처럼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시켰더니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일반 잘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가장 잘 쓸 수 있는 UI가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윈도우 3.1 UI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윈도우 형태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 윈도우 그 유명한 그림 있는 것 같은 공간은 그냥 공지, 안내 뭐 이런 거로 쓰려고 개발을 했죠. 근데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거기가 광고 공간으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새로 나오는 트랙, 새로 나오는 아이템, 새로 나오는 차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했더니 뭔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유저들도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UI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 96년? 넥슨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넥슨은 원래 웹 홈페이지, 대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던 홈페이지가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였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홈페이지를 되게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가 나왔을 때 차량을 어떻게 홍보할까 하고 봤더니 차량을 처음부터 안 보여주더라고요. 몇 월 며칠 세상을 놀라게 한 명차가 뭐 등장한다. 뭐 이거 궁금증부터 실루엣부터 아시겠지만 테스트 차량 그냥 안 돌아다녀요. 다 랩핑 씌워 갖고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모르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 요런 개념을 카트라이더도 갖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기 전에 기대감을 최대한 올려놓으면 유저들도 기대하면서 게임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신규 차량들을 그렇게 프로모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하면 그냥 숫자로 레벨로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든 레이서들은 장갑이 있어요. 드라이버 전용 장갑. 그래서 아, 저 장갑의 색깔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의 드라이버인지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색깔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7개밖에 안 돼요, 레벨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녹색, 황녹색, 청록색 이렇게 하면은 구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가장 초보를 보고 뿅알이라고 하잖아, 뿅알이.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면 뭔가 화려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 색깔이 다 들어간 무지개 색깔로 한 거고요. 그 밑에가 아마 검정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 네. 제일 무서운 색이잖아요, 검정색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색깔을 집어넣는데 색깔 그렇게만 했더니 다섯 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야, 이건 너무 적은데? 그렇다고 색깔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손가락을 접기 시작했죠.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피나 접나? 접나? 아, 그럼 이렇게 시작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뭔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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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죄송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들이 설마 무지개까지 하겠어? 이거, 그, 왜냐면 레벨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그 X는 Y 정수 비율이 아니에요. Y는 X제곱의 비율이에요. 그게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까지 만들어 놓고 설마 사람들이 이것까지 할까? 에이. 근데 저 빼고 다 무지개거든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안 물어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의 특성상 트랙이 점점 어려워지고 써야 될 기술들이 많아지거든요. 가령 손가락이 처음부터 나오나요? 그때 당시 아마 L3인가? 예, 나중에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손가락을 하려면 아무튼 라이센스를 따야 되지. 손가락이 저가 만들면서 그 손가락이 그 지름길이 있잖아요. 맞나? 네. 설마 누가 이걸 통과할까? 이걸 할 수 있는 놈이 있겠어? 아무튼 있는 유저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히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하는데 게임을 했는데 다 글로 아무튼 그래서 제 개념은 아, 이 정도를 하려면 그러니까는 손가락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드리프트를 반드시 쓰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나. 아무튼 아마 처음에는 그냥 아이템 쓰는 법 뭐 한 요 정도였다면은 뒤로 갈수록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라이센스. 그거는 어쨌든 제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제가 유저를 보호하고 비슷한 처음부터 너무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그냥 라이센스는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그 정도 레벨까지 가면 그 라이센스가 열리고 그 라이센스를 따면은 새로운 트랙이 열리거나 새로운 카트를 살 수 있거나 뭐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유저한테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갑은 검정색인데 라이센스는 뭐 낮으면 뭐 하냐. 그러면 그런 저 그때 서비스 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여자친구가 게임은 좋은데 남자친구랑 같은 트랙에서 못하는 거야. 라이센스를 못 따갖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야, 나와봐 내가 따줄게. 따주면 어! 너무 맛있어 뭐 그랬다는 얘기도 예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로드마니를 따라서 이겨야지만 되는 라이센스가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왜 넣냐면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콘솔 게임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고스트. 자기 차량의 최고와 내가 겨루는 거지. 그래서 고스트를 이기면 새로운 뉴 레코드로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너무 넣고 싶었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 다른 게임들의 그런 고스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마 그래서 그 일반 자기가 연습하는 거에도 아마 내 최고 기록 고스트가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내가 게임 만들면 저런 시스템 꼭 넣어봐야지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프로는 제가 카트 개발 팀장을 그만두고 나온 시스템이라서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죄송해요. 혹시 막 기획하셨는데 안 들어갔다고 그런 단계? 아니요, 제가 기획한 것까지는 다 개발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 뒤에는 뭐가 기획돼서 들어갔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주 이런 건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노르테유. 네, 노르테유 행성. 그것도 그 당시 노르테유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개발했었던 애 아이디가 노르테유인가? 아무튼 그래서 노르테유.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고 그 외계인처럼 생긴 애 그런 애들도 예, 제 기획서에는 없었던 애들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거 개발해서 테스트한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넣냐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저는 레이싱, 드리프트. 네. 순수함. 그렇죠. 네. 네. 순수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엔진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개념에선 그냥 카트 바디예요. 카트 바디의 특색들이 따른 거죠. 그 엔진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마 그냥 유저들 아니면 저 이후의 개발자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통용되는 그냥 그 사람들의 엔진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뭐 솔리드든 뭐 세이버든이라는 각 카트의 특성들을 그리고 레벨. 제일 밑이 뭐부터 시작을 하죠? C. 그다음 E. 그것도 전부 다 그거 아세요? 벤츠가 제일 밑에 급이 뭐예요? 그 다음. 예. 아무튼 그, 너무 벤츠만 또 따라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쵸. 맨 위가 S 아니에요? 예. 예. 벤츠 제일 위가 뭐예요? S. 예. 아, 모르셨구나, 그런 거. 기사에서 끌 때는 이제 시원이 클래식이고 뭐 이렇게 포장하더라고요. 나름 레이싱이고 그냥 이 구동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뭐 포장이야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벤츠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고 BMW는 왜 그렇게 만들었고. 예. 네. 네, 아무튼 제 개념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카트라이더에서 바나나를 밟으면 미끄러진다가 뭘까요? 코먼센스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C보다 E가 좋은 거는 내가 C는 뭐라고요 아까? 클래식. 아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C보단 E가 더 좋은 차 같고 E보단 S가 좋은 차 같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딱 봐도 야 너 차 못 타. 나 C. 나 S인데. 이러면 굳이 내가 왜 S가 C보다 빠르고 그게 더 나은 개념인지 안 알려줘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차를 따라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보는 순간 인지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개념을 그냥 그렇게 갖다 쓰는 거죠. 차 이름도 보면 코튼 뭔가 따뜻한 느낌 나잖아요. 차가 다 동글동글해요. 솔리드 차가 다 네모네모해요. 세이버 차가 다 세모세모해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코튼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핸들링이 좋다 뭐 아마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모든 장면과 모든 그 부분의 디자인은 다 이유가 있고 유저가 딱 봤을 때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서로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집어넣은 거예요. 게임의 멋을 위해서 넣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유저를 베이스로 해서 유저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긴데 너무너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모드 같은 걸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네, 플래그전 재밌다고 테스트하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거 만들고 테스트하고 했을 때. 야, 팀으로 하니까 재밌잖아. 팀전 봐봐. 야, 근데 야, 우리 게임이 어떤 게임이야? 어떻게 달리기만 해? 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깃발 뺏기죠, 플래그전이. 전 진짜 재밌다고 해서 넣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인기가 있는지. 네. 근데 하드코어 하잖아. 점점 고여가고 또. 네. 그 당시 그래서 라이트 유저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코어 유저들만. 그게 드리프트도 많이 써야 되고, 체이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쫓아가기도 해야 되고,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런 놀이 아시나? 벽에 잡힌 사람이 이렇게 서서 손 들고 있으면, 이렇게 끊으면 다 도망가고, 뭐, 아무튼, 저 어렸을 때 놀던 게임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임들을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하드코어해졌죠. 그래서 플래그전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다른 모드를 만드느니 차라리 새 게임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는 시간, 비용,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레이싱 게임은 레이싱 게임.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걸 할 거면 차라리 새 게임을 만들자. 아무튼 예, 그래서 플래그전 이후로 저는 신규 모드를 기획하거나 예,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드 만드는 게 약간 투입되는 인원이나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의 신규 게임 하나 정도의 그 당시 이스터 에그라고 예, 유행했었어요. 그 온라인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콘솔 게임, PC 게임에 이스터 에그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넣었죠. 그 당시 실제 서비스 했을 때 참여했던 모든 개발자들을 각 트랙에다가 다 숨겨줬고 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거기 대표이신 서재훈 님도 거기 어딘가 있을 거고, 예. 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서재훈 님도 거기 어딘가 있을 거고, 뭐 저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그 뒤에, 저는 아주 특별하게 했죠. 실제 모델링까지 해갖고서는, 얼굴 해갖고서는, 예. 아주 또 특별하게 했고, 저희 아들한테 그거 옛날에 보여주고 뜨더니 아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 진짜로 아빠가 카트라이더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늙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실제로 게임 들어가서 뒤에 보여주면서 봐봐 아빠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왜 이렇게 젊어. 아무튼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